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도 나라장터 마스의 아톰 글로벤 하이리모진 9인승, 7인승이 올라가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나름 아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추고 있어요, 심편이? 네. 네. 아무것도 튜닝이 안 된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만 딱 장착된 차량 그대로 비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톰입니다. 오늘도 역시 영하의 날씨, 추운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자,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날씨와는 상관없이 출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ABP 차량이 출고되는데 튜닝 제로, 즉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9인승, 7인승 그리고 의전시트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7인승 차량이 공공기관으로 출고되는 영상 담겠습니다. 물론 가정용 패밀리카로도 7인승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자, 외장 쪽 뭐 튜닝되지 않았지만 하이루프 쪽 설명해야 됩니다.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방음 효과 완벽하죠. 자, 그리고 외장쪽 설명할 게 없네요, 심편님. 네, 바로 내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쪽 비춰주시죠. 뭐 튜닝이 전혀 안 돼 있어도 보기 싫지 않죠. 자, 오늘은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실내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룸진에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보조석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뒤쪽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고 앞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비닐도 안 벗긴 상태네요. 맞죠, 심편이님? 매일 뭐 튜닝된 차만 보여드렸는데 순정 시트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바닥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바닥도 역시 카페트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분명 여기에는 무언가를 깔고 위에는 라인 매트를 놓는 게 상식인데 어쨌든 오늘은 순정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인승 새들 브라운 컬러. 자, 1열 쪽에 이어서 2열 쪽 비춰봅니다. 자,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9인승과 7인승의 다른 점이 바로 2열 시트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제 몸은 받쳐야 돼. 제 키는 173 성인이고요. 2열에 승차 모두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고요. 9인승 시트보다는 7인승 밀리 시트가 약간 더 크죠. 더불어 전후 이동, 이렇게 전후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이 되는데 사실은 아톰에서도 9인승 회전 시트에 전후 좌우 회전 시트 되는 시트도 있어요. 하지만 이 7인승에는 없는 기능, 즉 릴렉션 기능이 있는데 릴렉션 기능도 제가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릴렉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후 그리고 좌우 되는데 안쪽으로 들여놔야만 릴렉션이 작동을 한다는 사실. 자, 릴렉션 시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우와, 와, 바로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같이 뉘어지는 것이 릴렉션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언더 소프트를 딱 올려주면은 언더 소프트가 올라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나? 이거 혹시나 신발을 벗어봅시다. 벗고, 자, 언더 소프트가 올라온 상태에서 또 앞으로 밀면 언더 소프트가 이렇게 연장이 되죠. 자, 제 키가 173이라고 그랬죠. 키가 크신 분들은 앞쪽에 워크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후 이동이 되죠. 이렇게 등판도 접어지고요. 이러면 더 넉넉한 공간을 얻을 수가, 아, 편타 이 정도로면은, 그리고 팔걸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독립, 안전벨트는 자체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너무 편한데, 심피님. 이 정도로면 뭐 의전시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정 시트, 릴렉션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아 거죠. 자, 아톤에서 뭘 했을까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센터 쪽은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측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춥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출을 했어요.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아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엔 네 개의 팰리세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골고루, 뜨겁다. 골고루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자,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그리고 AS가 없어야 돼요. 아트원 하이루프 AS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앞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대형 모니터가 현재 실시간 뉴스, 요즘에는 뭐 스카이라이프 필요 없어요. 실시간 뉴스 그냥 바로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 조용히 3시간 정도, 왜냐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웰컴 등도 있지만, 자, 이렇듯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기아에서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장터 쇼핑몰 마스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아트원밖에 없습니다. 7인승, 9인승 모두 올라가 있죠. 심피디님, 심피디님이 다 고생을 해서 올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에 충실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으로도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는 7인승 순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나 해야 될 건데, 자, 3열 쪽 제가 한번 안 보여드리죠. 심피디님 잠깐 들어오시면서 제가 3열 쪽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 3열 쪽이 뭐 카니발을 사는 이유, 9인승도 마찬가지, 7인승도 마찬가지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3열 쪽에 성인이 승차할 수 있는지. 아, GV80이나 소렌토 등 SUV 차량의 3열은 이렇게 성인이 앉기가 불편하거든. 하지만 9인승은 독립시트 6명, 그리고 7인승은 이렇게 성인이 3열에 앉았는데 제 키가 173이라고 그랬죠. 넉넉한 공간, 그리고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인승과 달리 7인승은 7명이 승차할 수도 있고 이렇게 5명이 승차하는 모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도 한 번 더 비추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와, 이 정도로는 뭐 넉넉한데 좋다. 자, 후속 쪽에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상부에 뭐죠 이것이? 보조제동등. 네, 보조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 안 돼 있어요. 순정 상태 그대로고 마크 카니발. 자, 이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돼서 출고 뒤는 7인승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비춰주시죠. 안쪽에. 자, 상부에 29인치 현재 실시간 뉴스 나오고 있죠. 뭐 길게 비추면은 뭐 이상한 말 나오는데 어쨌든 끊기지 않고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고요.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도 현재 6대 4 싱킹 분할 시트에 6 펼쳐진 상태. 역시 2열을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찰칵하고 등판 최대한 뉘은 상태, 즉 7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도 비춰주시죠. 자, 깊고 넓은 수납 공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사실은 고금리 불황이죠. 요즘에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화려한 튜닝, 럭셔리함 보다는 이렇게 순정에 충실할 수 있고, 더불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도 나라장터 마스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7인승이 올라가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나름 아트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추워요. 그리고 계속 엔진 났어요. 하지만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심피디님. 고생했어요. 나 치과 가야 돼, 이빨 빼러.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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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이바이.